그쪽에서 전화를 했대? 내 말을 어디로 들었니? 그쪽에서는 은주하고 교제해봤으면 하더라. 이기 집애가 정말. 지수야, 난 오늘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 벌써요? 조금 이따 저랑 같이 가요. 아니야, 먼저 가서 저녁 준비해야지. 미나 엄마 손까지 다치게 만들었는데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전 그럼 일 마저 해놓고 갈게요. 그래, 유대리는 웹디자이너들하고 회의가 길어지는 모양이네. 전화 오면은 바로 퇴근하라 그래. 네, 이따 보자. 이따 봬요. 어, 수고해. 정말 잘 됐어. 내가 대학 시험에 붙었을 때보다 더 좋아. 상현 씨 같은 형도 없을 거야. 내가 무영이한테 얼마나 상처 줬는 줄 알아? 그거 다 보상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언니! 나야. 여기 왔다. 어? 아저씨는? 어, 무영이 좀 늦을 거야. 처제, 축하해. 무영이 아저씨가 전과목 붙어서 너무 좋아요. 나도 그래. 우리가 두 사람 축하 파티 해줘도 불만 없지? 불만은 대환영이지. 자. 어머, 민아야 왔어? 에. 손은 좀 어때? 에. 며칠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래요. 미안해. 물에 손 넣으면 안 된다는데 어떡하죠? 별 걱정을 다 한다. 당분간은 집안 걱정은 하지 마. 죄송해요. 내가 미안하지.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저녁 되면은 내가 부를게. 응? 아버님은요? 일찍 오신다고 했어. 아픈 손을 갖고 애를 어떻게 안고 왔어? 엄마가 여기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괜히 사부님 나 때문에 고생이시구나. 잘못하면 시어머니한테 혼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뭐. 아니, 아니야, 미나 엄마. 혼내려고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실수였어. 말하자면요. 자, 여기 앉아봐. 어머님, 응? 이거 소독해야 하는데요. 어? 내가 할게. 그리고 우유도 좀 타다 주시겠어요? 어? 그래, 알았어. 이거 완전히 죄인이 따로 없네. 맘마 오면 맘마 먹자. 야, 네. 고맙습니다. 아, 뜨거! 이렇게 뜨거운 걸 애를 어떻게 먹여요? 그래?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찬물에 식혀야죠. 알았어. 내가 식혀올게. 아, 어머님, 미나 우유 먹고 나면 목욕시켜야 되는데요. 그래, 내가 시킬게. 미나야, 엄마 신났다. 어른들은 아직 안 들어왔어? 네, 어머님은 들어오셨어요. 아니, 사람이 왔는데도 안 내다봐? 아, 저기, 우리 미나 목욕시키는데요. 아니, 애기 엄마 놔두고 왜 지가 목욕을 시켜? 제가 손을 좀 다쳤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미나를 얼마나 이뻐하는데요. 손녀라 이쁘대요. 할머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웬일이세요?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나? 아이, 그런 게 아니고요. 다녀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내 딸이 보고 싶어서 왔네.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 아, 잘못되긴요. 무슨 일인가 해서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약 같은데? 젊은 것이 말이 많어. 어디서 안주인 행세야? 내가 딸네 집에 지 허락받고 와야 되나? 엄마, 웬일이세요? 아니, 웬일을.
아, 이 집은 사람이 찾아오면 인사가 웬일이냐냐? 아니, 너무 뜻밖이라 그러지. 엄마, 잠깐만 앉아 계세요. 여보, 들어와 봐. 아이고, 덥다. 아이고, 아이고, 따가워, 따가워. 아이고, 그냥. 이걸로 겨드랑이 좀 발라주세요. 응? 그런 거야? 그런 것도 모르세요? 응? 아니, 뭐 애를 키워봤어야 말이지. 자, 봐도 쭉, 아구, 아구 시원하겠다, 우리 민아. 아이고, 개운해라. 아이고, 개운해라. 아이고, 애 목욕시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 보기에는. 쉬워 보이던데. 잘하는 짓이다. 응? 며느리 손녀 수발까지 네가 다 아냐? 아, 손을 다쳤으면 친정으로 갈 것이지 누굴 고생시키고 있어. 아우, 엄마 듣겠어요. 나 때문에 다친 거란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빼먹지 말고 정성스럽게 먹어. 응? 이게 뭐예요? 이 약 한 잔 먹고 효염 안 본 사람이 없대더라. 효염이라니? 아, 무슨 효염이겠냐. 애 잘 들어쓰는 약이란다. 너희 뭐 주책이야. 아니, 다 늙은 딸한테 애 잘 들어쓰는 약을 지울 수 있는 거야? 왜, 속서방이 애 싫대? 내가 속서방한테 얘기해야겠다. 아까 할머님이 약 지우시던데 무슨 약이에요, 어머님? 임신 잘 되라고 지어오신 건 아니겠죠? 무슨 영어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거마비전을 얼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한 10만 원 주면 되겠냐? 아, 조금만 더 쓰세요. 한 100만 원 줄이야? 속상하는 일이라도 있어요? 그 성형외과 의사 말이에요. 정말 아까운 자리예요. 제발 욕심을 좀 버려요. 아니, 왜 내 입장 조금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도 파업 한번 해보자. 12시가 넘었는데도 전화 한 통 없어? 도대체가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숙집 주인?